여기 지금 요 앞부분, 자, 헤드라이트 부분 좀 들어갔었고, 여기죠. 여기 요 부분까지 모양을 좀 만들어 놓고, 이제 옆으로 쭉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요 부분 이제 라인도 좀더 연결을 해서 모양도 좀 넣어줬고요. 자, 측면, 정면 이렇게 보면서 라인, 위치 조금씩 다듬어 주고 있습니다. 요런 부분들. 여기도 지금 찌그러졌죠? 그렇게 반듯하게 나오게끔 좀 다듬어 주시고. 얘도 최대한 굴곡을 둥글게 잡아 주셔야 돼요. 자동차라고 해서 각져 있는 부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라인을 정리를 좀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계속 이 퍼스펙티브 뷰에서 보면서 지금 선이 좀 가지런하게 잘 들어가고 있는지도 체크를 해주셔야 됩니다. 어차피 여기는 이렇게 엣지가 생길 부분들이에요. 엣지가.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하나하나씩 다 정리해 들어가야 됩니다. 자, 여기 이제 앞부분 이제 모양 좀 들어갈게요. 여기 앞부분, 여기도 얘가 요 부분이 안으로 좀 깊숙이 들어가져 있어요. 여기가 요 부분이 깊숙이 들어가져 있는 부분이라서, 자, 요거를 요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여기에 라인이 또 있죠. 여기 헤드라이트 여기 이제 공간 요렇게 있는 것처럼 얘도 요 부분에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별도로 만들어서 꽂아줄 건데, 그래도 여기 건드리지 말고 여기는 라인을 더 만들어 놓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면 선택해서 나중에 익스트루드로 오브젝트 하나 만들어서 배치해 줄 거니까 이렇게 해주고 여기 가운데 요 부분만 익스트루드로 안으로 넣어 줄 거예요. 버튼키 눌러서 안으로 이렇게 넣어 줍니다. 넣어주고 지워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안쪽은 나중에 한번더 라인을 넣어서 이렇게 꺾이는 부분 모양 좀 다듬어 줄 거고요. 자, 여기 모양이 얘 모양이 여기 라인에 맞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지금 라인이 좀 많이 부족해요. 라인이 좀 많이 부족해서 측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이제 모양도 좀더 앞으로 더 당겨줘야 돼서 여기를 정리해 주겠습니다. 여기 모양이 먼저 맞춰져야겠죠? 요거. 실제 이미지로는 여기가 조금 더 두꺼워져야 되는데, 그거는 차후에 다시 좀더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얘네들은 이 정도 좀
또요 정도의 두께가 모양이 있어야 돼요. 요 정도 모양이. 그래서 요거를 뭐 다시 해주는 게 제일 좋기는 할것 같은데. 일단 요거 모양만 좀 이렇게 그냥 배치해 놓고 여기 둥글게만 라인 좀 다듬어 줄게요. 요거. 얘도 여기는 그냥 라인 연결해 줘야 될것 같아요. 여기 이제 뾰족하게 좀 만들어 줘야 되니까. 박지게. 일단 여기까지만. 요 부분은 다 지울게요. 여기 안에 스트로도 넣어준 부분. 요거는 지우겠습니다. 여기 안에도 도면에 많이 표현이 안 되어 있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여기도 지금 보면은 안으로 이렇게 파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여기가 이렇게 파여 있어요. 그래서 라인을 추가로 안에다가 넣어줍니다. 이렇게. 도면이 실제 차하고 안 맞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뭐 버전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여기 아랫부분도 구멍 뚫을게요.
자, 이번엔 여기 라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면에서 좀 들어가죠. 여기 라인을 모양을 여기서 이대로 그려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 정리는 해줄 거니까 밑으로도 이렇게. 점을 잡고 일단 선 잡고 이렇게 수평 맞춰 주시고 그 다음에 구멍 뚫어주세요. 이렇게 해서 얼굴이 생겨버렸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정면에서 보이는 요 라인이 있어요. 요거 라인. 얘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서 꺾여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꺾여 들어가요. 이렇게. 그리고 여기 이제 밑에 있는 부분을 안으로 조금 집어넣어서 안으로 살짝 최대 나와 있는 범위가 다르죠. 자, 요 부분 이제 만들어 줄 겁니다. 자, 라인을 넣어줘야 되니까 여기서부터 일단은 뭐 수평 맞춰 줄 거라서 상관없이 여기까지 라인 넣고, 라인 넣고, 먼저 요거부터 수평 맞춰서 배치해 줄게요. 여기가 지금 모양이 조금 더 들어가야 되니까 안으로 좀 넣어주시고 여기는 조금 나와 있어야 될것 같아요. 얘네랑 여기랑 그리고 이제 그 밑에 부분, 여기 밑에 부분, 얘네들도 안으로 다 넣어주시고요. 뭐 그냥 사이즈를 조금 이렇게 줄여서 안으로 넣어줘도 되겠죠? 이렇게.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도 약간 이렇게 각이 져 있는 부분이니까, 각이 져 있는 부분이니까, 요 밑에만 좀 다듬어 주겠습니다. 얘네들은 위로 좀 올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올리겠습니다.
정면에서 보면은 요런 여기 약간 요렇게 모양이 만들어져야 되니까 요 모양에 맞춰서 어차피 여기 밑에 면이 생기면은 앞에 둥글게 모양이 나타납니다. 여기는 조금 이렇게 둥글게 잡아줘도 되겠네요. 자, 여기 옆부분 잠깐 수정 좀 하겠습니다. 여기 얘를 라인을 이쪽으로 좀 빼줄게요. 이렇게 이렇게 라인 옆으로 좀 빼주시고 요 라인 지워주겠습니다. 요거 얘도 약간 여기 오각형으로 좀 가야겠네요. 일단 이렇게 이렇게 진행해주고 어차피 여기 이제 각이 생기는 라인이 생기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모양을 만들어주는 게 훨씬 더 아랫부분 라인 잡아주기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라인 연결 그리고 바로 또 연결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 얘도 여기 그리고 얘는 자, 아랫부분 여기다 연결해 주면 될것 같아요. 아니, 연결하지 말고 그냥 앞쪽으로 쭉 빼겠습니다. 여기도 살짝 튀어나와야 되는 곡선이라서 약간 둥글게 자, 여기 이 부분 좀선 정리가 좀 들어가야 되는데요. 여기 얘도 여기를 사각형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가운데다가
일단 여기까지만 좀더 들어갈게요. 하나하나씩 좀 진행을 하겠습니다. 얘네들 선이 이렇게 해서 이제 한 점으로 이렇게 모이는데, 여기 어차피 요 모양을 유지하면서 약간 둥글게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일단 이렇게 빼주고, 얘도 이렇게 빼주고, 요 라인은 지우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요거까지. 이렇게 둥글게 만들어져요. 자, 요 부분은 여기 비스듬하게 라인 넣어주면은 둘다 사각형이 만들어집니다. 여기. 그래서 요렇게 연결해 주고요. 여기 아래쪽은 요 아래쪽은 얘도 여기가 3개가 라인이 들어가줘야 돼요. 요렇게 하나 들어가줘야 되고, 여기 둘, 그리고 여기 셋, 이렇게 들어가줘야 돼요. 요 부분이. 그래서 그 라인 만들어 주겠습니다. 여기도 수정을 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 뾰족하게 들어가는 부분이니까. 여기는. 그래서 요 라인 지워주시고. 라인 지워주시고. 여기 라인을 이쪽에 컨트롤 키를 눌러서 라인을 하나 만들어주고, 컨트롤 키 눌러서 라인 하나 만들어주고, 여기는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가주는 게 가장 좋기는 한데, 아, 예. 잠시만요. 여기. 이런 식으로 모양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어차피 이렇게 모양 들어가니까. 여기 아랫부분 구멍 뚫린 부분, 테두리를 잡아주는 거예요.
지금은 뭐 거의 탑뷰에서 보이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탑뷰는 신경 쓸 필요 없겠죠. 프론트 뷰하고 사이드 뷰, 퍼스펙티브 뷰, 요세 군데만 좀 보면서 진행을 합니다. 뭐 여기도 보면은 얘는 라인이 조금 더 위로 올라가줘도 되고요. 얘네 앞부분도 집어넣습니다. 여기 얇은 위에 부분 있죠? 이것도 사이즈 살짝 줄여서 안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약간 벨벳 꺾인 것처럼 모양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은 이제 거의 다 다듬어 줬어요. 여기 부분 한 번만 손더 잡아주고 손 보고, 아직 여기 사각형 안 만들어져 있는 부분도 있기는 한데 요 일단 넘어가면서 뒷부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에서 요거 모양 만들어 줄 겁니다. 요 여기 라인, 요거 라인 잡아 줄 거예요. 자, 여기 헤드라이트 부분 보면 여기 앞쪽에 안쪽에 뾰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 그러려면 여기 라인이 하나 또 들어가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를 여기 일단 라인 요렇게 하나 올려 주시고, 이렇게 올려 주시고 탑뷰를 보고, 탑뷰를 보고 연결해 주겠습니다. 여기까지. 얘도 그 이제 옆쪽에 보면은 하나 이렇게 올라와져 있는 거 있어요. 헤드라이트 바깥쪽에서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 아, 요것보다는 그냥 내리는 게더 낫겠네요. 내리는 게, 여기다 연결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내리겠습니다. 이게 훨씬 더 깔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얘는 여기까지.
요 라인은 얘네가 거의 이쪽이 지금 앞부분 좀 평평한 느낌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같은 위치에다가 좀 맞춰주겠습니다. V를 눌러서 위아래로 내려서 이렇게 살짝 안으로 좀 파여 있거든요. 살짝 안으로 파여 있다라기보다 평평한 느낌인데 조금 굴곡 잡아서 살짝 위로. 옆에 요 모양을 좀 맞춰줘야 될것 같아서 살짝 안으로 파여 있습니다. 경사 턱이 좀 있어요. 자, 이제 뒷부분 보겠습니다. 뒷부분. 지금 이미지가 이렇게 있는데, 이미지 5% 놓고, 얘를 복사해서, 정면 프론트 뷰 이미지죠? 프론트 뷰 이미지. 얘를 컨트롤 D 해서 반대쪽으로 갖다 놓습니다. 반대쪽 갖다 놓고, 이제 앞부분은 당분간 또안 건드릴 거니까, 안 건드릴 거라서 여기 지금 프론트 뷰를 백 뷰로 바꿔주세요. 여기 패널 보면 오더그래픽 안에 뉴에서 백 뷰. 요거 백으로 들어가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카메라 위치가 안 맞다 보니까 백이 지금 제대로 안 보여요. 오브젝트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선택, 요거. 카메라 선택 해주시고, 여기, 퍼스펙티브 뷰에서 저 멀리 있는 카메라를 앞으로 끌고 와주세요. 어디까지? 여기 프론트 뷰 이미지 앞에까지. 이렇게. 안 보이다가 보이죠? 이렇게. 프론트 뷰 이미지는 나중에 카메라 여기다 옮겨 놓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미지 다시 잠궈 주세요. 아, 이미지 지금 잠그면 안 되는구나. 요거 백뷰 이미지에 맞춰 줘야 되니까 얘 위로 올려 주면 되겠죠? 위로 올려서 옆쪽을 기준으로 좀 맞춰 줄게요. 그리고 잠궈주면 됩니다. 여기서 좀더한번더 체크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여기 지금 요 라인. 여기 백뷰에서 봤을 때요 위치가 맞아야 돼요. 거의 맞았죠? 위치. 이미지를 조금 어차피 여기 지금 안 맞으니까 맞는 거고요. 뒤에 요 이미 위치만 맞춰주면 돼요. 여기만.
자, 그러면 이제 또다시 구멍 뚫을 부위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뒷부분에 유리창. 뒤에 창문이 얘가 없어요. 뒤에 유리창이. 이미지를. 뒤에 유리창이 대부분, 아, 요 정도 요렇게 있네요. 그죠? 이렇게. 지금 요 도면에 좀 어느 정도 가려져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요 부분이 유리창이 될것 같아요. 여기. 여기가. 그래서, 요 라인을 좀 한번 맞춰보겠습니다. 얘는 이쪽. 탑뷰에 놓고 요 라인 좀 맞춰주시고, 예, 유리창 위치가 맞는 것 같네요. 얘는 여기까지. 여기 어차피 손은 많이 봐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단 맞춰놓고, 자, 여기 유리 부분, 여기에 라인을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그냥 그릴까요? 탑뷰 보고. 이렇게 라인이 돌고 들어갈 것 같아서. 자, 여기가 지금 유리가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렇게. 이렇게 맞춰주고, 요 유리창 부분 지워주겠습니다. 여기. 얘가 일단 여기다 라인이 하나 더 들어가줘야겠네요. 요렇게. 그리고 나서 여기는 삭제.
여기 뒷면 이미지 보면서 높이 맞춰주세요. 얘가 두 번째 라인이 될것 같은데, 완전 위에가 아니라. 자, 그럼 요것도 유리창 부분이 되겠죠? 얘는 지금 위에 커버가 씌워져 있는 거라서 커버는 또 별도로 들어가겠습니다.